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참 똑똑한 사람 많으시죠? 아, 제 주변에도요, 많으세요. 또 이제 제가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학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많이 만난다기보다도 뭐 이제 아직도 학문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학자들을 뵐 때가 있어요. 제 주위에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박사학위를 또 몇 개도 갖고 계시고 굉장히 아주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근데 이제 가끔 제가 그분한테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아니면은 이 분야에서는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좀 최고다라고 하는 경향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글쎄요, 물론 맞기도 하는데 글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똑똑하다라는 걸 자꾸 부각해서 드러내는 것보다 조금 어리숙하고 모자란 듯 보이는 거지. 그런 모습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스님들만 꼭 그래야 된다, 이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드리는 지금 이런 취지는 제가 하나들도 다 똑같이 포괄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처님 당시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띠싸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십니다. 근데 그 띠싸 비구는 왜 띠싸냐면 굉장히 몸이 좀 이렇게 비대하시고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고 굉장히 좀 이런 뚱뚱한 이미지를 둬서 아마 법명이 띠싸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 띠싸 비구는 누구냐면은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반왕의 동생,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모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띠싸 비구가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석가족이 또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석가족 왕자들이 많이, 왕들과 왕자들이 출가를 많이 했는데, 이 띠싸 비구도 그때 무렵 출가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띠싸 비구가 이제 출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뭐 조그만 절에 있는데, 그 절에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젊은 스님들이요. 이 젊은 스님들을 이렇게 하대하고 뭐 물도 와라 뭐 해라 이렇게 심부름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띠싸 비구 그 앞에 먼저 출가하신 분인데도 자꾸 하녀 대접하듯이 젊은 스님들한테 하대를 하면서 자꾸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마침 그 절에 스님들이 여럿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오시면 서로 인사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면서 서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스님들끼리는 이제 아마 그 당시도 그랬겠죠. 안거를 얼마나 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안거가 두 번입니다. 여름 안거, 겨울 안거. 그렇지만 부처님 원래 법에서는 여름 안거 한 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남방에서도 나는 안거를, 내가 스님이 돼서 안거를 열 번을 났다라고 하면 법납이 10년 됐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들 정도로 이 안거라고, 안거 철을 얼마큼 성만했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법납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띠싸 비구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객스님이 물어봐요. 도대체 띠싸 비구는 도대체 안거를 몇 년이나 나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나는 안거를 난 지 얼마 안 됐다고 딱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객스님이 조금 어설펐어요. 아니, 이제 그러면 출가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굉장히 하대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객스님이 물어봐요. 스님께서는 출가하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조금 스님으로서의 위가 좀 없어 보입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띠싸 비구가 화가 잔뜩 났어.
법납제도라는 게 뭐 필요하냐 이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너네가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그래서 이 객스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서 우리가 한번 판가름을 놔보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띠사비구하고 이 몇몇 객스님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여차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띠사비구 스님한테 먼저 묻습니다. 띠사여, 너는 객스님들과 들어왔을 때 물이라도 한 잔 대접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왕족인데 내가 뭐하러 물을 대접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그러면은 띠싸여 이 더운데 비구스님들이 객스님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머물 수 있는 방도 소개해 줬느냐 했더니 알아서 찾아가야지 내가 왜 그러셔야 됩니까 라고 약간 이렇게 조금 반항적인 얘기를 보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타일러요. 너보다 법납이 조금 높으신 스님들이 왔을 때는 다 객스님한테 대접을 잘해줘야 되고 이렇다라고. 네가 실수를 한 거다. 저 객스님들한테. 그 객스님한테 좀 용서해달라고 인사를 좀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티사비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살다가 온 나는 왕자 출신이다. 왕계급인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소연을 답답해 하셨습니다. 싫어. 그러면서 그 객스님들한테 뭐라 하시냐면 저 띠사비구가 굉장히 오만한 행동은 단순히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먼저 출가를 했고 그대들이 더 절집에 와서 오랫동안 수행을 했으니까 띠사비구 모습을 이해해주고 가능하면 용서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이제 감을 잡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스님들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아마 일반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겸손하느냐? 아닙니다. 저도 항상 이런 점 때문에 스스로가 항상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문은 제가 이런 법문을 준비했어요. 그 반대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띠사비구하고 반대되는 얘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스님 중에 명나라 때 운서주갱 스님이 계세요. 운서주갱 스님은 죽창습필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우리 한국에도 알려져 있고 명나라 4대 스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대표된다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나 죽창습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무인응이라고 하는 스님이 찾아오셨대요. 스님이 쓰신 수필이에요. 내용에. 그런데 이 무인응 스님은 뭐라 하시냐면 나보다 죽창수필을 쓰신 운서주갱 스님이에요. 나이도 많고 덕도 높고 출가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다.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에는 선방에서 함께 좌선을 함께 수행한 나보다 선배되시는 스님이다 라고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도량에 찾아와서 나한테 다시 기회를 받고 나한테 제자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거 옳지 않습니다. 어찌 감히 저보다 일찍도 출가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어찌게 저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셨대요. 근데 무인응 스님 뭐라 하셨냐면 제가 뭐가 그렇게 저기하다고 상대방 운서주갱 스님 같은 큰 스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훌륭한 스님을 만났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지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해야지 어찌게 내가 이러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운서주갱 스님께서 그 수필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무인응 스님께서도 어질면서도 어리석은 척 척하는 그런 겸손이 그러니까 일부러 척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듯 모이는 그 모습이 너무 풍모가 좋아서 이 모습을 후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무인응 스님을 소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운서주경 스님하고 함께 공부하던 선배 되시는 스님이 아주 훗날
자기한테 후배되는 사람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공부하겠다고 찾아온 얘기를 얘기합니다. 아까 피스와 비교하고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때도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한 중기? 아니 중기가 좀 넘어서네요. 정각국사 지겸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정각국사 지겸은 코가 지겸인데 왜 지겸이냐면 지극할 지자에 겸손할 겸자 해서 일부러 호를 지겸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항상 지극한 겸손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지겸 스님은 고려시대 말기인데 왕자를 가리키는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국사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초라한 집에 태어나서 왕자의 스승까지 되었고 분에 넘치는 승을 입었다. 이렇게 계속 왕사나 국사 자리에 남아있는 건 부끄러운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를 그렇게 안 계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 신하를 좀 스님 같으신 분이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제도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이 스님의 비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저도 이런 내용 보고서 참 감동받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유기보가 쓰셨어요. 이 스님의 비문을 오가는 자들이여 말 타고 가거든 말에서 내릴지어다. 혹 부처에게 절은 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이 정각 스님 비에서만은 꼭 절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문에도 내용이 있답니다. 참 스님께서 스스로 지겸이라는 지극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당신 호를 지은 거 봐서는 아마 참 정말 지금 현대 우리들한테 귀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큰 스님들 권명에 진울, 보조국사 진울할 때 그 눌자어도 어눌할 일자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쓰셨습니다. 당신 호 이름에. 그 다음에 태고 보호할 때 우자도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원장 스님 실은 법명에도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어리석은 척 하는 겸손의 말을 항상 스스로를 겸하고자 당신들 이름은 호의를 그렇게 쓰셨고요. 또 어리석음이나 편지를 쓸 때도 보통 마지막에 어리석은 승려, 어리석은 준, 크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서 내가 훌륭하다, 내가 잘난 척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그러니까 드러낸다기보다도 내 겸손을 하고자 하는 자신이 항상 염원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스님들이 많으시지만 모든 일반 제가 불자님하고 다 똑같이 저는 오늘 다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다음 한 주에 저 볼 때까지 정말 내가 얼마만큼 겸손을 했나 자기 스스로 한번 반성해보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